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하이브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어두워 미니진 대표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에 대해 어두워 측은 뉴진스 대비 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해 주주 간 계약 수정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하이브는 해당 제안이 무리하다고 보고 거절하는 회신을 지난 2월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